네,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고요. 네. 이제는 아프리카 TV에서 혹시 타 플랫폼으로 이적을 고민하고 계시는 BJ분들이 있을까봐 그분들을 위해서 노래 틀어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뻘소리들의 전쟁, 아프리카 진흙탕 전쟁,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바로 나올 게 나왔습니다. 비글즈, 최근이었죠. 슈기의 멤버 탈퇴와 함께 비글즈의 미래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가 얘기하기 전에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비글즈의 수장이시죠? 네네네. 네. 자, 우리 열린 진보 족구당의 우리 철구님이 또 BJ의 수장이기도 하시고, 자, 반대로 또 우리 애국보수 팡팡당의 커맨더 지코님은 맨키로즈의 어떤 수장이시죠? 아, 저는 이제 예. 이런 아프리카의 그런 크루 문화 같은 거를 아주 안 좋다고 봅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자, 크루 문화에 대해서 먼저 그럼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비글즈. 예. 이번에 한 분 탈퇴했죠? 전 다 예상을 했어요. 네. 이제 시작입니다. 아, 이제? 네, 이제 한 명 탈퇴했고. 아, 슈기 탈퇴는 전초전이다. 이제 한 명 더 나가게 되겠고. 또 한 명이 누구죠? 아, 예? 또 한 명이 누구죠? 예상될 한 명은? 아무래도 다음 타자는 이제 세야지 않을까? 네. 자,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예,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네. 자, 네. 그래서요. 어차피 다 끝에 안 좋게 이렇게 다 지저분하게 끝이 날 거예요. 비글즈의 끝은 그냥 그러기 없다. 이전에 네. 지금 아싸리 네. 지금 그냥 공개하세요. 비글즈 해체하겠다고. 아, 깔끔하게. 말을 무슨 질문하시고 뭡니까 이거? 아니 지금 말을 좀 너무 심. 아니 제 의견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냥 아싸리 이렇게 박수 칠 때 그냥 수장이 아 이건 제가 수장으로서 책임지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모든 이제 책임을 통감하고 비글즈는 그냥 오늘부로 없애겠습니다. 네. 하고 그냥 시원하게 제가 봤을 때 그 편이 네. 훨씬 더 깨끗하다. 네. 나중에 아니, 가면 갈수록 더 지저분해질 거예요. 너무 프로에 대해서 이제 안 좋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 이제 다섯 명과 네 명과 모여가지고 그 시너지 효과 합방에서도 다들 아시겠지만 합방 한 명은 만 명이 나와요. 한 명이 천 명이 나와. 네. 그 만 천 명이 보는 게 아니야. 이게 두 배, 세 배가 뜰 때가 있어요. 시너지 효과. 아, 시너지 그런 효과. 거를 왜 생각을 못하세요. 그거는 맞는데 그거를 근데 그렇게 되면은 네. 우리가 무슨 크루입니까? 저희는 아니죠. 이런 아니죠. 게 좋은 거지. 아니 왜 네? 크루라고 이제 하고 하면은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또 집단 이기주의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아니 뭐 네? 크루는 가족이지 집단 이기주의. 아 그게 이기주의죠. 이게 왜 이기주의입니까? 하여튼 BJ들끼리 그 이제 비글즈 뭐 갑질 논란 그거부터 시작해서. 자 잠시만요. 잠시만. 자 비글즈 갑질 논란이라고 하셨는데. 아니 뭔 무슨 이거 아니 예. 일주일 전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예전에 뭐 갑질 안 했습니까? 어떤 갑질? 갑질에서 말씀... 지금 접은 BJ가 지금 숱하잖아요. 아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니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피해본 BJ들이 많아요. 자 반대로 예. 자 피해본 BJ가 많다. 그럼 반대로 철구님이 주장하는 건 비글즈로 예. 인해서 그러면 수혜를 본 BJ도 있지 않나요? 주장할 수 있나요? 많죠. 어떤 BJ가 있죠? 뭐 우리 크루원들 중에서 아 그러니까 크루뿐만 그러니까 우리 비글즈로 인해서 크루원들 제외해서 아니 우리는 우리끼리 이제 해먹자는 주의라가지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 있겠죠. 뭐 다른 BJ한테 뭐 없죠. 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면 다른 BJ한테 피해를 줘도 그거는 상관은 없다라. 아, 근데 다른 BJ한테 뭘 막말로 그냥 이용하는 거죠. 아, 네. 이용하다니요 무슨? 그냥 일회용품, 일회용 칫솔로 이제 이렇게 한번 닦고 버리는 것처럼. 아, 방금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아, 말 진짜 본인들만의 가족망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아니죠. 이득을 취하고 다른 이제 일회용 이제 게스트들은 뭐 참 그런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비글즈끼리 만났을 때. 네. 이제 다른 사람을 뭐 초대하거나 합방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거 아까 전에 뭐 다른 BJ 뭐 파괴시켰다. 그런 그쪽 분들 우리 크루원들이 그냥
비글즈 컨텐츠가 아니라 그 개개인의 방송에서 했다가 문제 일어난 짓이고. 그래도 우리는 본인만 빠졌지 다른 분들 다 있고 그래도 수장으로서 그것도 나름 그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비글즈 하면은 뭐 다른 이제 그런 BJ들 같은 경우에 괜히 이렇게 했다가 내가 또 괜히 합방하자 하는데 거부하면은 또 괜히 막 이제 그 뭐 와서 폭동하고 막 괴롭힐 거고 내가 이걸 어떻게 거부를 해? 그게 보통 BJ들의 심리예요. 그냥만 말을 보통 심하다. 심리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예전에 용느 뭐 집들이 예. 거기에 제가 대체 왜 갑니까? 초대를 받았는데 거부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아니 방송 중에 철구가 전화 와서 형님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와라. 저조차도 아니 아프리카에서 나름 저도 뼈대가 굵은 저조차도 네. 겁이 나서 갈 수밖에 없어요. 비글즈로서 순수한 제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 부담감이 너무 크죠. 예. 그게 이제 갑질이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갑질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네. 저희는 정중하게 합방하실래요? 그럼 알겠습니다. 뭐 우리가 협박해서 너 안 나오면 돼. 우리가 어떻게 할지 봐. 뭐 이런 적 있습니까? 근데 만약에 막말로 제가 그때 안 나갔습니다. 예. 설구님 본인이 이제 직접 연락을 취했는데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다수가 이제 많은 이제 시청자를 거느리고 있고 네. 이제 뭐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거부했다. 지코 니가 감히 이 새끼가 철구가 오라는데 안 와? 워낙에 나쁜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예. 예. 새끼보다는 애기로. 무언의 이제 압박이. 자 그러면 하나 들어오죠. 제가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자 비글즈의 합방 제의나 게스트 제의가 부담이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최근에 있었던 그 아윤님과 예. 그리고 김태경님, 연보동님이 함께했던 그, 네. 그 방송이죠. 그 방송도 부담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나간 방송입니까? 나름 그것도 이제 맞죠. 그것도 맞죠. 아니 막 이렇게 제의가 왔는데 네. 역캠들 같은 경우에 저조차도 그게 막 막 두렵고 막 떨리고 그러는데 그건 비밀지가 아니다. 아니 그건 내용이죠. 그건 내용.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이제 아니 지금 물어보니까 그렇게 저는 대답한 겁니다. 그 역캠들 같은 경우에도 당연하죠. 나름의 이제 그거를 그래 이렇게 해서 뭐 나름의 기회다 생각하는 분들도 물론 많이 있을 거예요. 저 좀 이제 불러줬으면은 그러나 또 그게 부담스럽다 이제 이런 사람들도 당연히 네, 있죠. 자, 말씀하시죠. 예. 갑질에 대해서 일단은 말을 하겠는데 지금 갑질한다 그러시는데 네. 갑질이 뭘까요? 갑질 위치를 이용해가지고 네. 이제 상대방한테 뭔가 압박을 가하는 거. 네. 제가 말 정말 잘하셨네요. 네, 맞잖아요. 그래서 자 잠시만요. 예. 네, 잠시만 얘기 드릴게요. 그거는 피해 의식 아닐까요? 피해 의식이다. 네. 어떻게 보면 제가 그 당신한테 네. 그때 집들이 때 형님 나오세요. 이렇게 했습니까, 형님? 혹시 용령이 집들이 하시는데 혹시 나와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렇게 말했죠. 근데 형님은 당신이한테 당신이 그냥 괜히 피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얘가 갑질을 하나?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내가 갑질이라고 그건 얘기한 건 아니고 무언의 압박이 있다. 자 그러면 여기 하나 짚겠습니다. 철구님께 한번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철구님이 회사원이에요. 철구님이 대리고요. 네. 근데 주말에 과장님께서 철구님에게 호의를 베푸면서 같이 등산을 가자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네. 그랬을 때 받아들였을 때 그 심경은 어떨까요, 혹시? 아, 그거랑은 다르죠. 비슷하죠. 아니죠. 비슷하죠. 왜냐하면 자, 들어보십시오. 예. 아니면 비제는 다 동등한 위치. 당연히 내가 잘 나가고 있는 거 맞아요. 예? 예? 그러면 회사원끼리라도 뭐 같은 이제 직급끼리라도 야, 등산 갈래? 그러면 이제 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저는 뭐 말도 안 되는 그렇게 따로 모든 게 다 되는 걸 갑질이. 형 밥 먹을래요? BJ는 예? 같은 위치다. 회사원에는 또 위계의 질서가 있고 전 임직원에게 상하 관계가 있지만 철구님도 그러면 어떤 일반 BJ나 10명이 보는 BJ랑도 똑같은 BJ일 뿐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안 좋은 게 본인은 안 걸었다고 쳐요. 그러나 이제 같은 비글즈 이제 멤버들끼리 네. 이거 철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철구가 이렇게 하자는데 이렇게 또 돼버리고 하면은 결국을 또 밑에는 또 철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 딱 이제 뭐 갑질이다. 그것도 맞는 거죠. 그 비글즈 내 철구님보다 예. 형이 두 분이나 있죠. 용느님과 창느님, 창현님. 예. 어떻게 좀 이렇게 교우하십니까? 형님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친구처럼 지냅니까? 아니면 거기서 철구 형입니까?
형님처럼 지내죠. 아, 그러니까 형 본인이요? 예, 저는 뭐 진짜 방송 중에나 뭐 이제 커피 셔틀 시키고 막 그러지. 네. 저는 방송 끝나면 깍듯하게 예, 형님, 아, 형님 그때 아, 제가 말 좀 심하게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우리 비글즈에서도 뭐 제가 갑질하거나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예, 네. 지금 뭐 크루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만 말하시는데, 네네. 예, 안 좋은 점이 있다면 좋은 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좋은 점은 좋은 뭐 서로 시청자 돌려먹기 좋고. 아, 돌려먹기라니요. 네? 아니 나름 아니 장점도 있긴 하죠. 그러나 이제 이게 또 당연히 이게 서로 간에 이제 좀 어째 좀 이득을 이제 좀 취하고 누가 이제 조금 좀 어 이제 좀 피해 보고 네. 뭐 하고 하다 보면 그게 또 다 골마 터질 수밖에 없죠. 자, 참고로 저희가 준비한 네? 영 자료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시청자 돌려먹기가 맞는지 아닌지 지난 네. 1월 달 네. 전체 시청자 숫자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아, 이런 거 봐야죠. 자, 1위가 봐야죠. 철구입니다. 철구 10만 명을 찍었고요. 이게 대체 뭡니까 이게? 자, 2위가 용르, 3위가 에이. 세야, 감스 연보성, 송병구, 창현슈기, 비글즈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니 이게 여기 철구가 없었으면은 그 다섯 명이 여기 들어갔겠냐고요. 아, 이건 짚고 가야죠. 여기서. 자, 철구님, 이 탑10, 탑8위 안에 든 방송 중에서 본인이 없었던 방송이 있나요, 없나요? 아니 이게 돌려먹기지 이게 뭐야? 있나요, 없나요? 자,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저 혼자서만 한 방송입니까? 같이 했죠. 네. 네. 시청자들이 재미가 없으면 안 들어와요. 사람은 뻔히 다 알고 있어. 아, 이거 좀 뭐 서로 이제 시청자 돌려먹기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의예요, 예의. 예, 어떤 어디에 대한 예의일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철구 방송 왜 이렇게 안 켜주냐. 네. 어, 말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한 명씩 다 켜기 위해 이거 안 켜니까 이건 이건 비제이간의 예의예요, 도덕성이에요. 예. 아, 예의다. 예. 네. 당연히 내 방송을 켤 수 있죠. 그러면 그게 또 내 갑질이에요. 맞잖아요. 내가 나만 켜고 철구 이 새끼 뭐 지가 수장이라고. 아, 좋습니다. 흥분을 결국 이 얘기. 예. 자, 반대로 지코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 BJ가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회사에서 어떤 사장님과 실장님, 상무님처럼 BJ들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아, 반대로 그렇죠. 여쭙겠습니다. 예. BJ 아, 다른 BJ들은 지코님을 볼 때도 예.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말한 것처럼 잔뼈가 굵어서 그럼 본인도 본인이 모르게 어떤 합방제의를 한 것이 그 상대방 여자 BJ한테는 압박이나 갑질로 느껴졌을까요? 그거는 절대 예. 아니죠. 그거는 아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본인 스스로 단독으로 역해 맞방을 잘 진행을 못하는 이유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제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아. 역캠방 이제 매니저나 열혈들이 다 거부합니다. 지코랑 합방하면 난 떠나겠다. 그럼 어떻게 합방을 그렇게 많이 예? 하시죠? 근데 이제 예. 다른 분들은 이제 저에 대해서 그래도 저의 진심을 아시는 분들, 예? 제가 원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이제 그래도 이제 같이 이제 서스럼 없이 재밌게 좀 방송하고 아, 이제 그렇게 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이 양반이. 솔직히 자 네, 제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저 같은 경우에 비글즈 역캠을 불러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득일까요? 아니면 역캠분이 이득일까요? 윈윈이겠죠. 그렇죠. 이거는 압박을 줘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아 이거는 기회다. 나가면 홍보가 기회다. 된다. 또 비글즈 되고, 입장에서도 신선하다. 예. 되니까 나오는 거지. 막말로 이제 어? 막 뱀면 보는 방송에 불러요. 나오겠어요? 그럼 반대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빡대가리 대회 하셨죠. 예. 그때 저를 당일에 섭외하셨고요. 예. 그때 저는 가서 MC를 봐드려서 제가 뭔가 비글자한테 도움을 드렸죠. 네. 그리고 저는 42만 명한테 누적으로 욕을 먹었죠. 저는 어떤 윈이 있었죠 그때? 아니 뭐 사회자가 사회만 봐야지 뭐 자꾸 육수 훅 들어오십니까? 아니 그것도 맞는 말이죠. 이게 왜 맞는 말이야? 사회자가 중립을 지켜줘야지. 사회자도 그 무언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갔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중립을 지켜니까 예. 중립을 그럼요. 지켜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말을 지금 왜 하냐고요 지금. 알겠습니다. 오우씨. 자 저도 뭐 거기서 얻은 게 많이 있죠. 많은 인생의 경험을 얻었습니다. 자 여기서 근데 너무 또 비글즈의 갑질로 넘어갔는데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다가온 철구의 군입대. 아 말 그대로 철구의 군입대. 아니 근데 비글즈 조금 더 얘기를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글즈 얘기를 예? 근데 왜 이렇게 좀 열을 아니 요번에 근데... 한 명이 탈퇴를 했고 아니 예? 근데 저 하나 여쭤보면 예. 비글즈 예. 못 들어가셔서 그렇게. 아니, 저는 아이고, 뭐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 방금. 아, 절대 아닙니다. 원래, 내심 막 들어왔으면 이제 하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저는 싫다 그랬어요. 예? 언제 들어와? 아, 그때 좀 솔직히 뭐, 이번에 뭐 좀 정지 풀리고 복귀하면은, 네. 형님 좀 그래도 같이 와서 재밌게 했으면은 이제 그런 이제 눈치가 있었는데,
저는 아우 그런 뭐 어디에 이거는 존목질이다. 아 이거 어, 저는 못 받고 그냥 아이 친목질로. 아 그렇죠. 네. 근데 존목질 친목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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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하시는데 네. 친목질의 원조는 당신이에요. 아 친목질의 원조는 커메도 지코다. 예. 네. 예? 제가 왜요? 예전에 지금이야 뭐 리니지 뭐 레볼루션 그거 한다고 이제 막 안 하지. 1년 전에 보세요. 하루하루를 여캠이랑 놀고 놀러 댕기고 네. 예? 술 먹고 술판 벌리고 네. 그게 친목질이지. 그게 뭐예요? 그러면 뭐 예? 방송입니다. 예? 음주 방송입니다. 그것도 그게 친목질이죠. 아프리카 방송에서 아프리카 뭐 맨날 뭐 주장만 하고 밀가루 뿌리고 그래야만 방송입니까? 아니 뭐 다소용다감하게 성인들끼리 이렇게 한잔 마시고 뭐하고 아니, 어. 네. 아니 마시면 되는데 왜 자꾸 손이 이렇게 가면서 막 하냐고요. 지물럭지물럭 괜히 올라오는 겁니까? 그래요. 그거는 제가 당연히 잘못하고 이제 이런 거고 다 뼈저리게 당연히 반성했고요. 아 뼈저리게요? 뼈저리게가 아예예 뼈저리게 반성해서 이제 그 뼈가 없으세요? 네. 아니죠. 아니 근데 뼈를 이거 약간 무에토를 겨냥하는 식으로 아 왜 또 이번에 무엔터죠? 아니 무엔터도 네. 프로 아닙니까? 무엔터도 크루죠. 아니 무엔터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무엔터도 예, 무엔터 같이.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봤을 때 비글즈랑은 좀 틀리다고 봅니다. 아, 네. 아 다르다. 그쪽은 좀 나름 순수해요. 순수함이 네, 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걔네는 이제 좀 약간 그렇게 인기 많았던 BJ들이 뭐 약간 어그로 끌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근데 이게 뭔가 아니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 예. 네. 그냥 뭔가 순수한 뜻으로 모여갖고 그냥 자기들끼리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아. 그냥 그러면서 그냥 끼리끼리 방송 잘한다고 봐요. 아니 근데 이게 네. 이게 진짜 피해의식인 게 세아나 뭐 창현 그다음에 연보성 슈슈기는 좀 아 연보성님도 지금 정식 비글즈 군가요? 네. 네. 그렇겠지만 용량이군요. 아, 용량 그러니까 이제 그 매니저. 그러니까 좀 잘, 그래도 좀 잘 나갔던 사람들이 모였고 무에터는 무에터는 그래도 누가 봐도 이제 약간 좀 이제 약간 좀 이제 마이너 애들이랑 아, 봉준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 이거 표현식이죠. 왜 그 사람한테 마이너라고 봉준이 아니면 그루 한다고 그게 왜 가족 같고 우리는 왜 가족 아닌데요? 아니 그래도 막말로 비글즈 1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막 이렇게 아 예전에 그 엄삼령 그 2기 왕실 네. 때.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도 좀 취지가 좀 좋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제 그런 이제 좀 약간 비주류의 BJ들이 그래도 뭔가 크루나 이제 이런 만약에 무엔터로 이제 치자면은 봉준이라는 이제 이런 리더로 해서 그냥 방송도 배우고 방송 역량도 이제 좀 많이 키우고 그냥 그런 거는 좀 제가 봐도 뭐 그렇게 이렇게 인상이 찌푸러지지 않고 이제 그러는데 아 노래하는 코트님에게 문자 네. 자 좋습니다. 조금 종류가 네. 틀리죠. 자 네. 그러면은 이어서 슈기 탈퇴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오늘 방송을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 가장 최근에 그 지금 전 인터넷에서 난리가 나서요. 어떻게 보면 슈기 탈퇴권이 지금 국정농단을 묻히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파급력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자 수장의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물론 뭐 얘기를 많이 했겠지만 그래도 먼저 얘기를 그러니까 들어보면 제가 한마디만 하자면은 네네네. 인터넷 방송에서 아, 이게 어디 뭐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아 그 보는 내내 너무 불편했어요. 예. 자, 얘기를 말씀하시죠. 일단은 슈기도 어떻게 보면 자기 반성을 하고 있고, 네, 예, 일단은 뭐 왜냐면 또 이게 지금 뭐 시청자들이 뭐 방송 중에 일어난 일이니까 시청자들은 당연히 이제 회초리를 들겠죠.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당사자 차인영님이란 나, 우리가 일단은 뭐 사과를 받았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때 뭐 그렇게 사람들이 뭐 심각하다고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다는 그걸 못 받았어요. 아 심각하다고 예. 못 느꼈다. 예. 이게 그게 문제인 겁니다. 비글즈 서로들끼리 막 뭔가 막 과격하게 뭔가 짜고 솔직히 그래요. 아니 솔직히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 예. 최군 씨한테 예, 예. 뭐 방송이랍시고 뭐하고 막 밀가루를 뿌리고 콜라를 만약에 뿌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아, 그게 이제 그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봤을 때는 대본적으로 있으면 예, 이해하지만 예. 갑자기 그러면 못 참죠. 그러니까 걷다가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슈기 그분 잘못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되는 게 평상시 비글즈 방송이 문제예요. 그 자극적으로 하려고 그 길거리에서 차에서 밀가루 투척하고 그 밀가루 누가 치워요?
네? 세차장에서 치우. 세차장 치우죠. 세차장 치우고 그래도 본인 집에서 밀가루 많이 뿌리고 하면은 그 집에서 치워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얼마나 치우기? 아우 저도 예전에 한번 치워봤는데, 야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니 당신 네. 저 빠따 시절을 생각을 하세요. 채상 그 내려찍고 그게 더 자극적 아닙니까? 그건 그래서 안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 예? 지금 그래서 뭐 제가 어떻게 뭐 빠따 아예 들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네. 밀가루가 자극적이다 그러시는데 이건 아니, 아주 오해 소지가 있죠. 아니죠. 아주 오해 소지가 있죠. 피디님도 비글즈 내에서 항상 콜라 붓고 밀가루 붓고 하다 보니까 자기 열받으면 그렇게 나도 표현해도 된다. 아니죠. 이게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요즘 고등학교 졸업식 뭐가 유행입니까? 네. 밀가루. 그건 다 그 급식분들은 다 욕먹이는지. 그거는 졸업식 때만 한정된 일이고. 밀가루가 뭐 그걸 졸업식이랑 비교를 합니까? 사람한테 이런 거 있습니까? 밀가루 아니고 더러 지저분하고 치욕. 요즘 의학요법으로 밀가루라 네? 계란이나 채소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그런 의미로 이제 졸업식 때 네. 밀가루를 뿌리는 의미도 이제 슈기 씨도 밀가루를 뿌리고 졸업을 하신 거네요. 그렇게. 그 막말로 아니 네. 그러니까. 비글즈 있으면서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네, 네. 자기도 이제 좀 분노한 마음을 갖다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래요. 궁금한 게 있는데 철구. 예. 철구님의 현장에서 그게 주작이라고 느끼셨습니까? 아니면은 혼란스러웠습니까? 이게 뭘까? 혼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밀가루 콜라 들고 왔을 때 주작인 줄 알았어요. 아 당연하죠. 밀가루 콜라. 스토리텔링 하려고 네. 했었는데 이제 좀 이제 너무 가볍게 들자 보니까 아 이건 진짜 화난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이제 슈리더 지금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솔직히 탈퇴가 맞냐 아니면 계속 남아있는 게 맞냐.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탈퇴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여자로서 여기 남자 이제 모인 여기에서 멘탈적으로나 너무 욕을 먹고 있고 저희 집입니다. 아예아저 가래가 자꾸 그러는 만약에 그 수장으로서 제가 든 생각 그 수장으로서 당황스러웠지만 그걸 좀 멀리 본다면 아 영상이 계속됐을 때에는 우리 비그지 멤버인 슈기한테 많은 욕을 먹을 수 있는 공격들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야 너 이거 주작이면 하지 말아야 될지. 네 저는 네. 그때 당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여기서 내가 만약에 진짜 화를 내면 더 문제가 생기겠다. 아 진짜 화를 내면 더 문제가 생기겠다. 그래서 약간 그냥 참으면서 약간 살짝 웃으면서 그런 뭔가 이제 방송적으로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이어가려고 했던 거지. 아. 여기서 제가 저희가 만약에 화를 내거나 아, 니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그게 문제예요. 그게 왜 결국은, 문제입니까? 결국은 그런 게 뭐든지 이제 뭐 스토리텔링이다 뭐다 해서 그 똥을 좀 못 가리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또 이런 사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저는 저 반대로 묻겠습니다. 네. 그때 상황에 비그제 수장이 철구가 아니고 지코님의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지코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저 같으면은 예. 바로 일단 캠부터 돌렸을 거예요. 아 예. 시청자분들이 못 보게? 못 보게 하고 어느 시점에 돌리죠? 밀가루가 쏟아지던 시점인가요? 쏟아졌을 때 네.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르고 그냥 아니 모니터를 발로 쳐서 그냥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해서 네네. 이렇게 넘어가게 하고 네. 저는 가만히 못 있죠. 어떤 식으로? 저는 여자한테 맞아본 적이 없어요. 예? 많이 그럼 말. 그래서 어우 그런 거는 진짜 상상도 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마이크도 끄고요. 예. 바로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네. 위기 대처 관련 능력이겠죠. 그렇죠. 아니 걷다가. 네. 네. 아니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다 해보세요. 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태가 왜 예고가 됐냐면은 저는 예전에. 좀 이게 좀 약간 어긋난 일이지만 네. 그 슈기가 됐든 세아가 됐든 그 비글즈 멤버들 어떻게 보면은 다 너무들 눈치를 봐요. 누구의 눈치를 아니 보죠? 뭐 와서 개인 방송할 때 뭐 철구업 하면은 아니 같은 BJ 동료고 뭐 했다고 하는데 아니 번쩍 일어나서 아우 철박이 형님들 오셨습니까? 아유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아우 그냥 막 폴더 인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고 야 이거 자 반대로 참, 그러면은 철구님도 개인 방송 하다가 용느님 팬분들이 들어왔을 때 똑같이 일어서서 인사를 하시나요? 그거 안 하죠. 아, 안 한다. 네, 안 하죠. 왜 해야 되나? 왜 해야 됩니까? 그럼 예. 뭐의 차일까요? 아니 그거는 뭐 이제 철구 뭐 다른 방에 올라간다 뭐 BJ들은 뭐 철박 이런 그거는 예. 그거는 저랑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렇게 해요. 도배하는 사람들은 방송을 방해하는 새끼들이라. 철구 없이는 사람도 내 편 아니에요. 난 항상 말해요. 이거는 다른 방송을 피해주는 거지. 도배하지 마라. 나를 욕먹이는 이제 그런 시청자들이지. 나랑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그래도
같은 비글즈 내에 있는 사람들도 네. 그게 두려워요. 아, 왜? 네? 아니, 그 저희 말 지금 네. 잘못하신 게 네. 비글즈는 가족입니다. 가족끼리 왜 눈치 보고 그러십니까? 아니 가족들끼리 그 팬 왔는데 아이고 철박이님들 어서 오세요. 자, 누가 그랬어요? 이쁘게 봐주세요. 누가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그 지코 새끼 그 할 때 슈기랑 세아가 그때 같이 게스트로 참여했었습니다. 예. 와서 그때 뭐 약간 이제 그 철군님 방송이 끝나서 좀 예. 글로 많이 사람들이 넘어왔나 봐요. 네네. 아유 그런 거 보고 철겁 한다고 슈기랑 세아가 양쪽에서 일어나서 아유 뭐 철박 형님들 어서 오세요 일어나서 폴더 인사하는 거 보고 그거는 아유, 저는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거는 네? 예, 예. 목적의 차이겠죠. 나는 뭐 철박이들 흡수해가지고 시청자 보고 받겠다. 어?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잘 보여서 어, 팬클럽 가입도 받고 그러고 뭐 예. 나는 철박이들 필요 없다. 그러면 아 그냥 도배하지 마세요. 천에. 그러겠고. 그럼 목적의 차이죠. 자, 그러면, 그런데. 자, 네, 그러면은 하나만 예. 덧붙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철구 팬들이 가서 뭐 철박이들이다 보다 해서 뭐 다른 BJ들이 방송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 갑질 논란처럼 되는 거. 지코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이설. 어, 효군 생일 합방 기억나시죠? 예, 지코님이 예. 오기 전부터도 채팅창은 지맨 그리고 방송하는 끝날 때까지 지맨으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도배가 됐었거든요. 그때 당사자로서는 어땠나요? 상당히 좀 불편하죠. 아, 어떤 점에서 네. 좀 불편했을까요? 그냥 많은 BJ들이 있고 한데 네. 거기서 왜 나만 이제 이렇게 유독 어우 저는 그런 게 너무 부담스럽고 아, 예, 내 시청자들에 대한 싫습니다. 그러면 같은 마음이겠네요. 철구님도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 팬인 건 고맙지만 굳이 다른 BJ들하고 있을 때 뭐 철구업 얼려가지고 다른 BJ들이 부담스럽게 만들어 보세요. 야 집에 쌌다 철아! 어? 아니 근데 그게 목적의 차이라고 분명히 말하셨죠. 네네. 그거부터가 마인드가 글러먹은 게. 아, 왜 글러먹었죠, 그게? 아니, 그 사람들이 그러면 비글즈를 왜 들어왔습니까? 예? 당연히 이제 그런 목적을 갖고 당연히 들어온 아니죠. 거죠. 아니죠. 그거는 예? 아주 모르죠. 속마음을 예. 모르니까. 근데 세아나 창현이나 이제 용역을 예. 했어요. 시청자 수 뭐 늘리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재미난 거 해보고 싶다고. 예? 그런 목적입니다. 저희끼리는 그래요. 저희는 네네 네,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자, 네.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철구의 네. 군입대, 아, 비글즈의 말 그대로 해체인가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인가에 대해서도 이제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먼저 네.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군대 가기 이전에 네. 일단 무너지고, 네. 그 이전까지도 뭐 조금 뭐 이렇게 유지가 된다. 네. 군대 가자마자 네. 바로 이제 다 독자제 이렇게 어 노선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깔끔하게 예. 그냥 유종의 미를 거둬서 그렇죠. 해체식이나 아니면 하야식 예. 하야식을 갖는 게 지금 오늘 아예 하세요? 어. 예? 영번이 아니 뭐 그게 이제 아니 진짜 저는 이제 좀 그냥 충고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철구님은요. 예. 그러니까 지금 비글즈를 좋아하는 팬들도 상당수가 있어요. 아 그럼요. 예, 아프리카 최대 팬덤이죠. 예 있는데 뭐 하야야 해라 뭐 하야야 뭐 이런 말은 좀 상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네. 저는 뭐 군대 가 뭐 10년 가는 것도 아니고 네. 뭐 1년 10개월 네. 네. 별로 안 길어요. 네. 제가 뭐 이제 군대를 간다고 해가지고 뭐 세아, 창현, 용르, 연보성이 뭐 갑자기 뭐 태도 돌변해서 이제 뭐 다른 크루 가거나 뭐 갑자기 뭐 비글즈를 이제 아예 안 한다거나 네. 뭐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나는 잠시 예. 수장은 예. 잠시 이제 좀 이제 떠나는 상태고 그 차기 수장은 정해졌나요? 그건 아직 안 정해졌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본인들도 그 비글즈 내 본인 그 사람들도 그냥 눈치만 보고 있어요. 수장의 그냥 결정. 네? 그렇죠. 그냥 속 시원하게 그냥 편하게 가시기 전에 그냥 놓아주고 가세요. 마음속에 지금 생각하고 예. 있는 차기 어떤 수장은 있나요? 차기 수장 그거를 왜 군대 가서까지 그걸 왜 또 이어가려고 그럽니까? 예? 제가 맞나요? 봤을 땐 그냥 본인이 시원하게 선택해서 네. 그 나머지 사람들도 뭐 한 명 내가 탈퇴한다 그래도 그렇죠, 애매하게... 겁나서 못해요. 어떻게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럼 혹시 이번에 그 슈기 탈퇴가 자작극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그럴 가능성도 농후하죠. 그렇게 임팩트 있게 안 그러면은 탈퇴? 아유 감히 뭐 어떻게 감히 상상을 하겠습니까? 예? 네. 아싸리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수장으로서 자 얘기해 주시면 확실하게 선택하는 네.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지금 뭐 아까 눈치를 본다 그랬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게 용르나 이제 창현 보세요.
예? 눈치 본다는 사람이 뭐 지코 형님을 때려 죽이고 막 그러겠습니까? 어, 지코 맞잖아요. 캐릭터를. 아, 캐릭터를. 눈치를 아예 안 보는 사람들 욕느나. 욕느 보세요. 욕해마다 혓바닥 내릉내릉거리면서 그러는 새끼인데. 아, 애새끼인데. 아니. 그런 애새끼. 아니, 뭐 물론 아이인데. 그런 사람들도 있고. 눈치를 아예 안 보는 사람들이에요, 걔들은. 왜냐하면 다 알아요. 민심은 하루다. 다른 사람인데 뭐 내 눈치를 본다고요? 근데 그건 이제 말씀하신 거는 지코님을 캐릭터를 때려 죽인 건 지코님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나 그렇죠. 왜냐면 지코 형님도 부담감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눈치는 철구님 그러니까 수장에 대한 눈치잖아요. 저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그렇게 디스를 하고 막 그럽니까? 철 형님 보세요. 디스 막 치고받고 잘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못 배운 게 제가 봤을 때 그 창현이도 비글즈 들어오기 전에는 안 그랬어요. 애가 참 바르고 착한 청년이었는데 네. 바르고 착한 청년이었다고요? 비글즈 아니 그래도 나름 음마시죠. 그 이후에도 제가 실제로 봐도 참 그래도 깍듯하고 예의 바르고 나름 이제 그런 청년이었는데 비글즈 와서 어떻게 뭐 무슨 어그로를 끌어야겠다 뭐 해야겠다 그런 걸 이제 좀 뭐 배운 이후로 제가 봤을 때 뭔가 악마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글즈 네? 멤버들이 비글즈를 네. 들어오기 전과 들어오고 나서의 성격들이 바뀐 걸 인정하십니까? 그럼 뭐 인정을 한 부분이죠. 근데 제가 네. 역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네, 역으로. 비글즈 들어와서 이득 본 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득 본 거야 이제 개개인으로 아니 있겠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네. 이렇게 들어간 거고. 네. 근데 내가 이 말에 대해서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뭐 사람들이 뭐 비글즈 들어와서 풍력이 줄었네. 뭐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그 개개인이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 그건 개개인의 차이다. 예. 수장인 철구님은 잘했다. 그렇죠. 우리 비글에 들어와가지고 고리수션도 오늘 많이 찍고 뭐 어떻게 보면 사람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연결고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고정 시청자가 아니라 그 최대 시청자를 찍는 게 달라요. 세협 같은 경우에도 나랑 수준 엮이고 나서 뭐 컨텐츠 할 때는 쪼꼬부가 할 때 보세요. 3만 명 맞추고 그랬죠. 그게 다 연결고리 철박이들의 연결고리.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너지가 나오는 거고 이득 본 거잖아요. 각자의 개인 능력이다. 저는 어제도 참 너무 그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게 뭐 슉 뭐 그 슈기님 뭐 탈퇴 관련해서 약간 이제 좀 네. 발언하셨죠. 네. 뭐 새야 뭐 바로 방송을 해서 뭔가 중대 발표할 것처럼 어그로를 엄청 끌더라고요. 한 네. 11시 때 이제 얘기하겠다. 네. 뭐 하겠다. 그러면서 시청자 막 2만 명 이상을 찍고 마치 표정이 뭐였냐. 네. 시청자들을 희롱하고 농락하듯이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그런 식의 방송 그 억으로 하나 끌겠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근데 이거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네네. 그게 방송 잘하는 거예요. 그게 방송 잘하는 거다. 잘하는 거죠. 저... 꼬식 운영이다. 예. 그렇게 방송사를 올라놓는데 그거는 지금 그 사람도 희롱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그건 제가 봤을 때 시청자 농락한 게 맞습니다. 저는 방송 잘하는 네? 사람 첫 번째가 네. 억울하다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시청자 의견 중에 하나가 시청자 의견 중에 하나가 그러면 지코님도 시청자 농락한 적 있지 않나요? 올라오는 게 복귀 네. 방송 하실 때 웃음 참기 대회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아, 그거는 아니고요. 예.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네. 그래요. 제가 잘못했다 이제 이렇게 예. 복귀를 했습니다. 네. 정말 마음 무겁고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겠다 이제 하는 마음에 들었지만 그렇지만 근데 이게 BJ로서 예. 채팅창 보면은 좀 별의별 친구들이 많아요. 네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인터넷 방송의 하나의 좀 묘미지. 저도 묘미나. 사람인지라 어우 막 그러면 반대로 막 애들이... 그 아까 만 세아님의 억울성도 그렇죠. 인터넷 방송에 묘미로 봐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게 너무 생활화되고 너무 생활화되고 반복된다. 예, 오히려 그게 마치 이제 좀 방송 잘하는 것처럼 예, 이게 BJ로서 이게 필수 항목이다. 좀 약간 좋은 쪽으로 이렇게 그것도 이해할 수는 있죠. 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마디 뭐 억으로 예, 하니까 말하는 예. 건데 BJ들 다 제목 보세요. 방송 제목. 방송 제목 보죠. 다 억으로를 끌고 있어요. 아하.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프리카 TV에서 어그로는 예. 하나의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일부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롤도 막 마스터 티어가 아닌데 영화의 티저처럼 그렇죠. 막 골드인데 막 마스터 티어라 적어 놓고 막 그런 사람 많아요. APM 뭐 100인데 예. 한 600 찍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방송 잘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어그로 끌면서 시청자 수 늘리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게 똑같이 어그로를 끌어도 느는 놈만 늘어요. 네, 그렇죠. 안 늘은 사람은 안 늘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예. 에볼루션 하면서 그 현금 그 장이 아니면서 왜 몇 장 아, 현금 600장 뭐 1억 투자 막 이런 예. 거. 근데 좀 약간 좀 본질이 좀 약간 좀 엇나가는 거 같아요. 똑같은 거죠. 왜냐면 그것도 이제 방적으로 끌면서 하는 건데.
좋습니다. 자,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기도 하겠고요. 네. 그럼 어쨌든 여기 있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철구. 철구님은 철구가 군입대하고 나서도 1년 9개월, 10개월 동안 비글즈는 유지가 될 것이고 또 다른 수장으로 인해서 또 다른 매력으로 지금과 같은 인기를 누릴 거다라고 예상하십니까? 아니, 솔직히 얘기하세요. 괜히 자꾸 미기적 하고 하죠 뭐. 자꾸 돌려 얘기하지 말고. 아, 질문은 다시 좀 해주세요. 예. 철구가 군입대를 해서 철구가 없더라도 철구의 부재 속에서도 1년 약 10개월 동안 비글즈는 또 다른 수장으로 인해서 차기 수장으로 인해서 네. 예. 저도 사람인지라 솔직하게 말해야 되잖아요. 네. 네. 솔직하게 근데 얘기하죠. 내가 없으면 솔직히 비글즈는 없는 게 맞아요. 그럼 그 이전에 말 잘하셨네. 안 해요. 네? 해체하고 군대 가세요. 아니죠. 예. 왜냐하면 내가 군대를 갔다 와서도 일단은 이어가는 이제 크루인데 잠시 휴정이지 해체는 아니죠. 그게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왜 그래서 잠깐 휴정이다. 네.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가족이 뭐 군대를 가요. 예? 만약에 당신은 군대를 가요. 예. 예? 그럼 미국인이랑 뭐 이제 그 가족 그 서약서 뭐 거기서 뭐 뺍니까? 근데 그건 가족이고 이거 가족이잖아요. 저희 비글즈는 예. 가족이라는 것 같아요. 비글즈 내에서는 아니 제가 봤을 때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시원하게 이렇게 가르마 태워주고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이게 정말 이렇게 책임감이 없는 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아 나는 아직 비글즈인데 다른 걸 하려 그래도 너 비글즈 또 배신했냐 뭐했냐 하면서 계속 근데 트라우마처럼 욕먹을 수밖에 없어요. 자, 예? 중요한 건 그겁니다. 네. 지금 이제 나 개인적인 생각은 예. 비글즈. 네. 솔직히 내가 나는 계속 이끌어가고 싶고 재밌고 그래요. 네. 이거는 멤버들의 이제 생각이 중요한 거지. 네. 여기서 뭐 아무리 왈구왈구 따져봤자 멤버들 마음을 모르는데. 예? 아니 그럼 어차피 본인이 이제 어차피 군대 가서 이제 그 공백기가 그래도 한 2년 가까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일단은 해체를 선언해놓고. 아니 왜 자꾸 해체라고 예? 말씀을 그런 하세요. 그런 다음에 군대에 이제 복귀한 다음에 그냥 다시금 진짜 그 멤버들과 다시 함께 막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럼 그때 다시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 멤버들은 지금 군대 갔을 때 그냥 자유롭게 개인 방송하게 내비두세요. 어디 뭐 굴레에 막 이렇게 속해 있고 아니, 안 그러게. 자, 그거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멤버들도 예. 내가 군대 갔다 와서 철구야. 네가 군대 가더라도 우리가 지키마. 창구라가 그랬습니다. 그거는 이제 충신을 이제 자체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 영화 간신 있었지 네. 않습니까? 네네네. 거진 뭐 좋습니다. 그런 바람이죠. 자 그러면 이거에 있어서 네. 실제 비글즈 멤버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신 멤버죠. 연보송 전화 연결. 연보는 좀 그래? 아니 근데 연보도 세아로 가시죠. 세아 전화 어디 있어? 아, 네, 먼저. 자, 그럼 세아님과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고. 무슨 말 빨리, 좀 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올 때 물 하나 더 갖고 오고. 자, 세아님과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좀 약간 책임감이 없어요. 예. 그 좀 놔줄 땐 놔주고 시원하게 그 수장으로서 그 좀 다 결단 내릴 땐 내려줘야 되는데. 근데 저 토론을 하면서 제가 궁금한 게. 예. 비글즈 멤버 중에서 개인적인 감정 있는 멤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저는 뭐 그렇게 있진 않아요. 없어. 그냥 뭐 게임 관련돼서 이제 그걸로만 해서 좀 약간 그런 거지. 그냥 그 외적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없죠. 없어요. 네, 진짜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뒷풀이 때 혹시 비글즈 멤버 불러도 되나요? 그냥 예, 뭐, 뭐 역행이 안 좋겠습니까? 예? 자, 세아님과 전화 연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세아님 안녕하세요. 저 최군인데 방송 중이에요. 아, 네 형님. 예, 지금 저 철구, 최군, 직호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토론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네. 네, 비글즈의 좀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통화 잠깐 가능하십니까? 아, 네 형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먼저 그 수장이신 우리 철구님 바꿔드릴게요. 네. 네. 세아야. 최고야. 가족 맞지? 가족 맞지. 자, 보세요. 가족이잖아요. 자, 철구가 군입대를 하고 나서도 비글즈 멤버들끼리 우리는 비글즈를 지키겠다라고 멤버들끼리 얘기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아, 사실입니다. 차기 어떤 수장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나요? 그건 나왔죠. 얘기가 또 나왔고요. 네. 그 최근에 멤버 중에 한 명이 탈퇴를 해서 분위기가 좀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좀 속상하죠, 되게. 좋습니다. 철구가 없이도 비글즈가 지금처럼의 인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건 아닙니다. 망합니다. 아, 망한다. 그렇죠. 예. 망하지만 유지하겠다. 그렇지만, 예. 그렇지만은 저희가 그 처가 내와서 망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최대한 텐션을 올렸을 때 그때는 이제 망하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물어본 적도 있고 철구한테. 네. 군대를 가면은 연락이 끊기는 건 아니잖아요. 한 달만 또 훈련소 있을 때 그런 거고. 네. 또 이제 갔다 오면 이제 또 애가 좀 이제 있으니까 상근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철관 네가 이제 방송적으로 잘 아니까. 근데 가 있을 때 그리고 상근 이제 그 훈련소 갔다 나오면은 어허. 방송적으로 어떻게 할 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 네. 일단 소스를 달라 나한테. 네. 그렇게 하면은 뭐 같이 뭐 비그즈끼리 이끌어 나가 보겠다 열심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었죠. 네, 엠치로스 저는 마지막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비그즈에 네. 들어와서 세아님이 개인적으로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네. 뭐 가장 큰 걸 얻은 게 있다면 어떤 점을 좀 얻은 게 있을까요? 방송을 배웠죠. 방송을 배웠다. 제일 네. 중요한 걸 배웠... 누구에게 배웠나요? 도쿠랑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다른 또 이제 저희 그 비그즈 멤버들의 또 이제 개인의 역량이 있으니까. 네. 예, 그것도 이제 좋은 거는 이제 그런 것만 저는 쭉 빨아먹기 때문에. 아하. 예. 좋습니다. 자, 여기요. 저 애국보수 팡팡당의 커맨더 지코님 나오셨거든요. 아, 예, 예. 네, 한마디 하시죠. 아니, 근데 군대를 이제 철구가 간다. 네네. 저로서는 뭐, 이제, 세야, 뭐, 네. 창현, 연보, 뭐, 용능. 네. 넷이서 모여서 뭐 철구 있을 때처럼 똑같이 뭐 이런 뭐 컨텐츠도 컨텐츠적인 부분에서도 모여서 방송을 하고 지금 그런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근데 어차피 그 철구 없을 때 하면은 뭐 그만큼 사람도 많이 안 보고 그럴 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잖아요. 아, 그때는 예. 다 같이 리니지 레볼루션 2 하면서 형님 페로사님 겁니다. 아니 어찌 됐든. 네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이제 유지를 하고 이제 하는 거보다. 네네. 그냥 적고 군대 가기 이전에 그냥 일단은 서로 자유롭게 이제 방송할 수 있게. 네네. 일단은 1차적으로 좀 해체를 하는 게 본인한테도 더 마음 편하지 않겠어요? 아니 근데 막말로. 형님이 뭔데 자꾸 해체하라 말라 이런 말씀을 아니 이게 뭐 문제 소재로 나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시청자 입장 대변해서 그렇게 좀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 본인 뭐 철구 군대가 있는 동안도 계속 그 비글즈라는 굴레에서 막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것도 그거 안 좋잖아요. 형님 예. 뭐 비글즈 들어오고 싶었어요. 왜 이렇게 뭐 비글즈 시즌 3 기다리고 있습니까 형님? 왜 이렇게 개최하라 말라합니까? 아니 그가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도 좀 도움이 되고자.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예. 슈기 다음이 이제 좀 당신이 될 것 같네요. 예? 예, 저는 이제 더 이상. 네, 예. 알겠습니다. 세아님. 예. 혹시 저희 방송 보고 계세요? 당연히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혹시 저. 하다가 일어났어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지금 근데 또 이제 여러분 아까 전에 방송을 제가 자다하게 하고 방금 전에 딱 봤는데 네. 지코 형님 한 살에 죽고 싶네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자꾸 비그즈 해체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좀 약간 불편합니다.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전에 네. 제가 준 기회를 버렸어요. 이 친구들은 그때 한번 그 맨키로즈 뭐하고 할 때 그때 좀 나름 좀 상황이 좋았거든요. 네. 세아랑 슈기랑 그때 동반 탈퇴 딱 했던 게 그때가 가장 이제 좋았던 그림인데 이미 버스는 지나갔습니다. 예? 그때가 기회적으로는 가장 좀 스무스했었어요. 예.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아님? 그래도 맨키로즈보다는 비글즈죠. 그래서 아니 그 맨키로즈를 뭐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는 네. 딱 기회적으로 아니, 봤을 때는 예. 이런 말씀하셨죠 방송 때 세아야 비글즈 버리고 맨키로즈 가자.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약간 이제 좀 정치질하네요. 방송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없다니요 형님. 아 그건 그냥 술 먹고 그냥 임의롭고 하니까 그냥 재미 삼아서 이렇게 네. 농담 삼아 드립으로 한 거죠. 예, 그거는 진짜 아닙니다. 이 웃으면서 형님 딱 진단 말할 때 그런 표정이셨는데 제가 아무튼 네, 빨리 뭐 할 얘기들 하시고 빨리 끊으시죠. 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아님 그 지코님께서 제시하신 그 버스는 지나갔지만
말 그대로 택시를 타고 더 앞서 나가겠다 뭐 그런 의견으로 마무리 가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지금 고맙습니다. 큰 실수한 거예요. 큰 실수. 자, 세안이 끝으로 한 4만 명 보고 계신데요. 네. 또 많은 시청자분들께 이제 비글즈 한 멤버로서 또 BJ 세아로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일단은 또 이제 주기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저희 비글즈 멤버들이 다 혼란스럽습니다. 좀 약간 철구도 그렇고 뭐 장현이 형도 마청으로서 그렇고 뭐 용을 일단 뭐 저도 그렇고 뭐 보성이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저희가 마음 수술을 하면은 다시 웃으면서 제가 저희가 언제까지 계속 또 이제 꿈에 있으면서 방송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방 또 재밌는 방송으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아세현님이셨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자면은 사실 이렇게 비글즈라는 어떤 크루 가지고 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그 정도로 역대 아프리카 TV 최고의 크루이고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크루 말 그대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사실 잘 되지도 않고 뭐 이슈성도 없고 영향력도 없으면 이런 얘기를 할 가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다들 진심을 예. 숨기고 있어요. 아, 네. 자꾸 아직도 겁을 먹고 있어요. 아, 어떤 면에서요? 네. 아, 아무튼 아니, 괜히 이제 맨키로 오죠 그거. 숨기고 있고 다들 이제 뭔가 속 시원하게 지금 이것도 시청자들 기만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좋습니다. 뭐, 예.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를 더 시원하게 내비하고 해야지. 자, 전화 연결을 추가로 좀 하고 싶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벌써 12시 예, 뭐 무슨 뭐 전화 데이트도 아니고 뭔 무슨 예. 그만합시다. 마지막 안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